저희가 존 로크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분은 존 로크하고 그 다음에 재산권에 대해서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각자 자료 조사한 다음에 카톡으로 회의할까요?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들 들어오셨나요? 네. 들어왔습니다. 한 분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잠깐 기다려보죠. 연락도 안 보고 뭐 하고 있는 거야. 죄송해요.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회의 참여를 못할 것 같아요. 진짜 죄송합니다. 그럼 어쩔 수 없죠. 일단 나머지 사람들끼리 하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자료 조사 해와 주세요. 아, 힘들다. 고등 왔으면 중짜지. 수업 재고 노니까 더 재밌다. 미친 거 아니야? 오늘도 저희 세 명이 단가보네요. 일단 각자 조사해온 것부터 공유할까요? 네, 제가 해온 거 보여드릴게요. 네? 이게 뭐야? 전부 다 복붙한 거잖아. 뭐? 창세기? 발로 조사해도 이것보단 성의 있겠다. 저 혹시 PPT 제작은 잘 하시죠? 네, 저 잘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전에 했던 건데. 귀엽죠? 어때요? 네. 혹시 발표 준비 잘 돼가고 계시죠? 네, 뭐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. 그 발표 준비 되셨죠? 아, 그럼요. 아, 완전 망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찌어찌 해내서 다행이다.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저희 조는 존 로크의 사상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고요. 소유 이론과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사상을 이론을 바탕으로 재산권의 정당화 기반을 아씨